그 생방송 실수다. 나 하나 있거든. 아, 그럼 뭔데? 저는 예전에 그때가 거의 양배추 초창기였어요. 거의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. 라디오인데 2월 생방송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DJ분의 스튜디오에 있고 저는 목동에 파리공원이라고 있어요. 거기 가서 이제 대본이 있더라고요. 나른한 이후에 오후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? 이곳 파리공원에는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번 시민분들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. 그래서 딱 하는데 너무 긴장이 돼요. 처음 생방송 처음이니까 계속 보다가 딱 준비돼가지고 휙 들어왔는데 와 멘트 페이지가 됐던 거예요. 아이고. 그래서 내가 진짜 네, 현장에 나와 있는 개그맨 양배추입니다. 지금부터 예,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스튜디오 나와주세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로? 아 진짜로? 아니 내가 뭐 이거 지원해서 잘하네. 얘기 좀 해봐. 런웨이 실수 이런 거. 런웨이 실수는 뭐 걷다가 바닥이 미끄러웠어요. 재밌다. 아 시작이 좋다.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완전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. 오오오. 리허설 할 때 이렇게 못 걷는다. 그 양면 테이프 좀 붙이자. 좀 이렇게 좀 걸을 때 쫙쫙 딱 붙으니까. 네. 좀 붙었네. 걷는데 뭐가 뭐 딸려는 것 같아. 누가 바닥에 휴지를 두루마리를 붙여가지고 걷는데 붙어서 비벼가지고 걷네요. 휴지 사내 그러니까. 와, 야, 근데 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것도 한 뭐 컨셉인 줄 알겠어. 도구 좀 퀄리티 괜찮지 않아요?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짧고 너무 쎘나? 아, 속옷 얘기했었잖아요. 속옷. 저 이제 대학교에 제 1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에요. 근데 이제 형이라고 하면서 막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대중목욕탕에 가는데 딱 봤는데 이 형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호랑이가 있어.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샀어? 자기가 이제 시장 지나가는데 이렇게 호랑이가 보고 있더라. 이거 입으면 좀 용맹스럽고 그런 기운 들어올 것 같다고. 호랑이 기운? 그래? 좋다 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. 한 1년? 1년 반? 그래서 또 이제 만나서 놀고 하다가 이제 사우나에 또 이제 오랜만에 가게 된 거예요. 혹시나 호랑이가 싶어. 혹시나 해서 딱 한 아닌데 다를까. 호랑이. 그 호랑이야. 근데 1년 반 사이에 호랑이가 엄청 늙었어. 늘어나가지고. 처음에는 아이 빨고. 근데 그러니까 호랑이가 와, 와 진짜 오래 입네. 오래 입어서 오래 입어서. 호랑이 보래 이제. 아직도 괜찮대. 형 이제 호랑이 보래. 형 이제 그 호랑이 보래. 그 스카이섬에서 마지막 그 호텔로 돌아오기 전에 그 길 비바람이 몰아치고 옷이 흠뻑 젖었을 때 그리고 점점 제 체온이 떨어지고 있을 때.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그 알면 지금 이 페이스 하면 한 시간 반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. 힘차게 걸어가는 진이 형처럼 나도 걸어가고 싶은데. 왜? 아파? 지금 허리가 나간 것 같아요 아예. 아 이런. 아 허리 좀 죽지 마라 쉬지 마라. 아니 가자 누르줄게. 아니 가자 그래 가면 돼. 하고 싶은데 몸이 안 가지니까 거기서 막 스스로에게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. 아우! 막 움직이지 마. 네. 너 지금 괜찮아? 네. 천천히. 와. 참지 마. 아프고 얘기해. 와. 알겠어. 나